외교부 장관님, 우선 법안 대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 협약 네. 관련해서 이제 3개의 비준안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네.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죠. 다만 그 시기, 절차,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지금 심사도 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 강제 노동협약 비준 동의안의 경우에는 병역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러면 지금 환노위나 국방위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비준 절차를 들어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개정과 국회 비준 동의안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또 그 강제노동협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병역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내의 내부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은 현안으로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에서 미국도 이해한다 당시에 그렇죠? 그 발표를 분명히 했었죠. 장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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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그 실망과 우려를 표시했고 근래에 미국 그 고위 관료들의 그 발언과 한국 방문 등등을 보면은 실망과 우려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에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이 지소미아 종결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이해에 대한 부분은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그 예, 그건 지난번에 질문 드렸으니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표현을 분명히 과도하게 레토릭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때 실망과 우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미국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지소미아 종결이 분명히 미국의 국익 미국의 관점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뭘로 짐작하시냐는 거죠. 예, 미국은 그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그 양동맹, 한미 또 한일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 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지금 동북아의 그 안보 질서를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우선 차례대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결되더라도 T4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소미아하고 T4가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그 협 내용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뭐 국방부에서 그런,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별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외교부에서도 예. 그 국방부와의 견해를 공유하면서 이제 정부 전략을 그렇습니다. 짜야 되는 거니까 네. 우선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가 지소미아는 1급입니다. 그렇죠? 예, 그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예, 예. 답변을 정확히 드릴 준비가 안 돼요. T4는 3급이고요. 이 협정을 맺을 때 그 서명 주체가 T4의 경우에는 차관이었고 우리 그다음 지소미아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지소미아 종결이 동북아의 어떤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한미일 공조가 약화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 정도로 그 이해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소미아 그 협정을 보면은 군사 비밀 정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정의 가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러면 이 문기의 그 해석이 한반도에서의 북핵 위협, 미사일 그 위협 이런 거에서만 국한됩니까? 한반도를 훨씬 더 벗어난 영역까지의 군사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T사 지소며 다 같이 2급, 3급 비밀을 취급한다면서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T사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부처 간 약정이었고,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정부 간 협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지소미아에서 군사 비밀 정보, 그거 앞에 명확하게 해주신 거 좋고요. 군사 비밀 정보에서 정의를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에 관련된 정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를 벗어난 영역에서의 군사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장관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북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그때 맺어진 그 협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한반도를 넘어서의 그런 어떤 정보 공유까지도 포함을 하면서 이것이 정부가 이것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 조항이 국가안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는 예를 들어서 인도양에서 우리 그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공유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는 인도 태평양 그 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에 이렇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이죠. 이 미국이 중요하게 북익에 영향을 주는 카드를 우리가 던지겠다면 미국도 분명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그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이러한 이해를 애초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다 이 지소미아는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로 해석을 해서 이 지소미아 카드 종결을 선언한 경우에 말하자면은 이 카드가 협상용으로 통할 수도 있고 이 카드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소미아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손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결을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쓰는 것이냐 그것을 생각 못하고 이것을 종결했을 때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런 동맹관계에 어떤 손상이 올지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지소미아를 대응해야 된다.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관 의견 주시죠. 네, 의원님 하신 그런 분석도 일견 가능하고 또 그런 계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지소미아에 대한 이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한일 관계의 맥락에서 내려진 것이고 미국과의 그런 어떤 협상을 감안해서 내려진 결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정보력이라든가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 해서 그 동맹 또 동부 미국의 그런 어떤 한반도 동부가 그런 어떤 그 안보 평화 관리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공약을 누누이 밝히면서 지금 그 동맹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좀 전에 그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북핵 미사일 정보뿐만 아니라 2급 이하 정보, 1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티사 같은 경우에는 북핵 미사일 정보만 해당하지 않습니까? 티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범위가 오히려 티사가 좀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소미아는 그 북핵 미사일 정보가 중심이고 그리고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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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저기 그 T사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고 예, 예. 지소미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괄한다고 되어 예,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교환된 국방당국 간에 교환된 정보는 북한 관련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